말함으로써 마리아의 보유 사건, 이 기름을 부었다는 거죠. 기름을 붓는 사건과 마지막 향유죠. 향유를 부은 사건과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25장 강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강의는 24장의 우로편인데 포커스를 어느 중심에 딱 맞춰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주민을 땡겨서 자 이렇게 얘기를 얻은 장면이 그죠? 장면. 첫 번째 장면은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고 들어간 사람에 대해서 주민을 딱 땡겨서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누가 그날 예수로부터 칭찬을 들을 것인가? 해서 달란트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을 딱 땡겨가지고 아, 그 어떻게 일했느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예수님의 지상 재림 때 살아남아 있는 이방인 불신자 가운데서 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이 도망갈 때 그들을 지켜주고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던 그 이방인들에 대한 은혜 베푸심에 관한 그 심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에 관한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제가 하는 해석도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이라고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전에 여러 가지 해석들 있잖아요.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인용하기 위해서 그걸 많이 썼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대목이 있었다.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게 했다는 그 말 자체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에 속한 사람들은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염소에 속한 주의 형제들,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자들에게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다.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주지 않았다는 거죠. 안 줘도 관계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원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주어야 마땅하지만 주의 몸된 형제를 생각한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양의 자리에 있는 자에게 겸손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진짜 그렇게 될지 안 그렇게 될지는 아마 시간이 되면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경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다 분별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의 계시와 이 지식을 잘 확보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 마저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옛날에 루터, 칼빈, 요 시대만 해도요. 칼빈은 요한계시록의 주석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거의 다 열려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정도로 아직도 하나님께서 비밀에 감춰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대원이 아하! 이게 저 그리스도구나! 라고 아는 날이 있을 거예요. 이게 666 우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알지 지금 뭐다 뭐다 해서 맞춰지지 않아요. 옛날에 666 우상이 뭐였어요? 바코드라고 했어요. 바코드. 그런 적이 한때 있었다니까요. 근데 바꾸듭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베이칩이다 얘기가 돼. 베이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가봐야 안다니까요. 정확히 단정을 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이 지나면 아는 거예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대사행과 후서 2장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이런 거물로 지어진 히에론이라는 것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걸 통하여 네가 이 몸을 흘라 이 성전을 헐날 때 그 성전이 히에론이 아니라 나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우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초소 하지만 하나님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나우스입니다. 우리의 몸이 나우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초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육체적으로 쉽게 말해서 지금 많은 사람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진짜 물질적인 이런 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앉아서 자기는 하나님이라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만 생각할 때 아니면 어떡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얼마든지 가능성에 그 단어 원문을 찾아보면은 그 뜻이 다르게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말론에 얘기해서 이것이 옳다! 주장상 대부분 다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게 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갈 때에 제대로 길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뜻과 이게 해석이다. 당신 틀렸다. 이게 아니라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우리의 삶에 신앙적인 좋은 영향을 미치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조건 그것이 절대로 신뢰가 아니지만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날을 오늘도 준비해야 돼. 그래서요 내가 말이죠 보세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여기서 내가 성전이 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을 오늘도 성령을 주인 삼지 아니하고 지가 주인 돼서 사는 건 그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나 라는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 요한일서 읽어보면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유다가 나오는데 가룟유다에게 뭐가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 자신들이 항상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기를 몸부림치고 주님께서 나에게 여기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잘 안다면 오늘 하루하루가 깨워서 준비하는 삶이 될 것이 할렐루야 충성된 사람들이어서 그날 그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그렇죠 일주일 딱 남겨놓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죠. 일요일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오셔서 성전을 청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부터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로부터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성전을 이렇게 막 허무느냐 하면서 그 권위를 문제 삼아서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또 이렇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부활 문제를 가지고 누가 죽었는지 말재가고 죽었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하고 한 사람이 또 그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크냐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고 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4일 동안 준비될 때 그때 검사를 받아서 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러한 종교 그룹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것이 바로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이 화요일 날 있었던 일이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 목요일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목요일 저녁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화요일과 수요일에 이 모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검사를 막 무너뜨리려고 그를 책잡으려고 막 노력이 막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에 그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받을 것인가가 마태 24장의 종말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종말에 관한 일들을 얘기하시고 25장에 더 크게 제자들만 불러다가 설명을 또 다시 또 해주시고 이런 장면이 돼요. 그래서 이 화요일날 수요일날 어간에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화요일날 그 일을 했었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수요일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찾아가서 이렇게 흥정을 하는 네. 얼마를 나한테 줄겠나 흥정하는 것이 수요일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 목요일날 넘어가면 분명해요. 네. 목요일날 이렇게 넘어가면 그래서 이틀 오간에 또는 하루에 사이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강의했던 것 중에 크게 다섯 개의 강의가 있어요. 그걸 강화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감람산 강화에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의 부활하면서 멸망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람산 강화라는 게 24장, 25장 이게 다섯 번째예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였어요. 두 번째는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비둘기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뭐 한 얘기 있잖아요. 그 두 번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가 그 천국을 어떤 자가 큽니까? 얘기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24, 25장에서 총 다섯 번에 걸쳐서 큰 설교 말씀이 뭉퉁뭉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모아놔서 탁해 이렇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장, 25장이 넘어가고 이제부터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갑니다. 자, 26장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 들으리라. 오늘 이 말씀 들을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 이 말씀 들을 뭘까요? 감람산 방황했죠. 감람산에 올라가서 24장과 25장의 이야기를 마치시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이 예수님의 강화 다섯 가지를 다 말씀을 이제 마치시고 더 이상 강화가 안 나와요. 아시겠죠? 다 마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 번째 순환 예고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다가올 텐데 임자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팔리게 될 것이다. 수동 때 팔리게 될 것이다. 넘겨주게 될 것이다. 이 팔리라는 건 파가 디론이라는 것인데요. 넘겨주다, 배반하다, 팔리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 중에 그 전에 세 번의 얘기는 다 어떻게 해요? 백성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졌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세 번 얘기하셨어요. 그 전에 보게 되면 이게 3차 순환 예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번째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틀 후면 유월절인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월절 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하고 유월절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 유월절 날 죽을 것이라는 사실과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최초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그렇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에게 죄를 넘겨받아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지나가는 거 보고 이튿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이제 죽은데 언제 죽는 거냐 유월절날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유월절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의 때가 다가. 그래서 내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말을 좀 이따 하잖아요. 카이로스 나의 때 특별한 하나님 정한 그 시간이 이제 가까우고 있다는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 아까 읽었는데 물어보겠습니다. 제대로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뻔한 시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식사를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새 언약을 다시 선포하십니다. 요때 유월절 양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유월절에 원래 양고기, 쓴나물, 무교병을 먹여야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기억 안 나시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근데 유월절 양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드디어 이제 제대로 안 봤다는 사실이 포로기 탄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잡수셨다는 것은 유월절 날 식사를 잡수신 건가요? 그 자리에 잡수신 건가요? 네. 유월절에 잡수신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은 금요일이고 목요일에 잡수셨으니까 하루 전날 잡수었어요. 왜 예수님은 유월절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 때 하루 전날 잡수신 식사 때 유월절 양고기 안 잡수셨을까요? 참 유월절이 예수님 자신입니까? 유월절 양이 그때 죽어야 되고 그때 고기가 되는 거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그날 저녁에 잡잡으면 안 돼. 내일 유월절 진짜 양이 돼야 되니까 아시겠죠? 내일 죽어야 된다니까 양고기가 내일 돼야 되는데 오늘 잡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뭐마요? 무교병의 떡과 포도주만 가시고 가지시고 그걸 잡수시고 그것으로 성만찬을 제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틀 다음이면 내일 모레면 내가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내일 모레면 죽게 된다는 그때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이고 유월절에 양이 되어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얘기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유월절 양이 되어서 죽으신다라는 사실을 완성하시고자 이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세우신 그 계획을 위하여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반대쪽에는 그때 3절 그때 반대쪽에서는 대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지상의 집들 안에 모여서 예수를 흉악하는 괴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의를 했을 때 그들이 결론을 뭐라고 했냐면 밀란 백성 가운데 서로가 일어날 것 같으니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어요. 잘한 결의예요? 못한 결의예요? 잘한 것 같기도 하고 못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말자 이렇게 결의를 했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당신의 이제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기로 하는데 반대쪽에서는 6월절 날은 하지 말자 결의예요. 죽이면 죽여야 된다고 결의를 했어요. 우선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전부 다 사람이 그를 따라가지 않냐. 그래서 죽여야 된다. 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명절은 하지 말자. 그랬는데 결국에 명절에 죽여야 안 죽여요? 죽여야 돼요. 그 결정적인 사건의 계기를 만든 게 누구예요? 가룟유다가 와서 결정을 안 죽인다고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돈을 우리 스승을 넘길 테니까 돈을 얼마 줄래? 이래 버리고 그럼 갑자기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냥 저 밤에 그냥 막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해가지고 막 죽이자 죽이자 막 빌라데오한테 입대다니까 결 죽여버리고 이런 상태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무리요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로 기뻐하신 뜻을 이룬 사람 돼야지 오히려 하나님을 해하는 쪽에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명제는 말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룟유다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급작스럽게 6월절에 예수님은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6절부터 보게 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가룟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팔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을 때 이렇게 하는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건은 이 가룟유다의 사건과 정반대죠. 정반대의 사건을 비교해서 놨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건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에 다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요 때에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전의 사건을 요거 가룟유다와 맞물려서 비교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냐면 예수님 예루살렘 일상이 전날인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 전주에 토요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찾아왔는데 이 한 여자는 누굴까요? 마리아죠. 요한복음 12장 1절 보면은 나사로가 있는 그 집 마을에 마리아가 향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리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 그 향유를 깨뜨리게 돼서 붓게 되는데요.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분개했지요. 왜냐하면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그 옥합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팔았다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다시 말해 노동자의 1년 품삯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그것도 비싼 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깨뜨린 거에 대해서 허비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여서 그 여자를 책망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로 얘기했을 거예요. 깨뜨려가지고 부으려고 할 때 그만하면 됐다. 네 마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아껴놨다가 팔아서 가난들에게 주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말처럼 그래 너희들이 말해보라. 나는 이제 이거 한번 부어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건데 이런 게 하지 말고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더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부자한테 맹점이 다 어디 있느냐. 요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부지하는 게. 우리가 가난한 자들,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도와야 됩니다. 안 도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가룟 유다에게 맡겼던 적이 있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네 할 일을 하라 할 때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뭔가를 주라 한 걸로 알았다. 제자들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소 때 자기가 들어온 것을 모아놓은 저축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늘 가난한 자들에게 도왔었다고 말해줍니다. 이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안 도와주고 이렇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나한테 그게 잘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안 도와주는 게 좋다 이게 아니라 평소 그런 일을 했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냐는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잘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 상황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드려야 될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 안 드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다음번에 가난한 자와 똑같이 그것을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돈을 찾고 가고 자기가 그것을 통하여 명예가 드러나고 인기가 드러나고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속임수는 그 가룟 유다의 이런 상황과 똑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가룟 유다라고 딱 얘기 못 박아서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문하여 이것을 300데나리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알겠는데 이는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조속의 돈깨를 맡아서는 그 돈을 훔쳐가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가 그게 충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을 구제하고 도우면은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주님 떠나게 돼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구제 없습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구제 없나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구제하는 것도 무조건 구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어디에 지금 주님께서 마음을 쓰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주님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향유 부은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고 나서? 시체? 없었어요. 향유 부은 사람 없었어요. 주님은 내일 모레 일어나기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도 죽으면 그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의 주, 우리를 대신한 저주를 담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갑자기 몰래 어떻게 이렇게 처리, 장례를 처리하는, 응? 정말 누가 와서 막 슬퍼해주고 막 3일 동안 막 이러고, 이게 아니라, 그거 잘못했다가는 나도 뭐가 괜찮다는 빨리 일을 처리해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향도 미처 바르지 못한 채 지금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옥합을 깨뜨렸는데 옥합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호리병 이렇게 있잖아요. 호리병 이렇게 끝에가 목이 이렇게 된 게 있잖아요. 여기다 꽉 막아놨기 때문에 이걸 깨뜨려야 쓸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이걸 탁 깨야 앞에 탁 깨면은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거기를 깨뜨리고 예수님 머리부터 쭉 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으실 때 잠깐 그만 부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 붙도록 예수님은 기다리셨어요.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것을요, 주님께서는 다 받으세요. 그것을 잘라버리지 않아요.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 여인은 마리아잖아요. 자기 오빠가 죽었다가 사랑하게 되니 누가 살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몬이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쟁인 게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도 아버지였을 것이다 라고도 표현한 사람도 있어요.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자기의 오빠를 살려준 그 분에 대해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마리아. 이 여인이 입이다. 마리아는 눈치챘어. 왜? 발지 앉아서 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죽으려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해서 일평생 모으는 거예요. 욕하는. 여자가 시집 가기 그거 깨뜨려서 결국에 팔아가지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시집을 가지 않아도 좋으니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마운 마음을 내 일평생에 단 한 마디라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나는 당신을 최고로 대우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 표현을
마리아가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자르지 않았다. 아니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하는 것을 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해라. 너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게 하면서 그랬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것이 허비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허비일까요?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그녀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마지막에 최고의 경의의 표시였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녀가 천박하고 겸손한 행동을 했다고 그걸 나무라기 했을 때 오히려 그 여인이 어디 갔든 간에 그의 저는 여기를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주님께서 항상 좋게 평가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정말 잠든 위에서 정말 그 호리몽을 깨뜨렸을 것이라고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그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고마운 마음을 감사의 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 여인이 하는 일을 그 일과 영광을 지어가지고 오히려 이 여인이 잘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주님을 향하여 하는 일이란다면 주님은 항상 그것을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좋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가를 어떻게 해요? 물질적인 계산의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계산의 차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세상적인 계산의 차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차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드려야지 마음의 일부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일부러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허비는 이 여인이 만약에 허비라 한다면 지금까지 21세기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렸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도 드렸어요. 자신의 건강, 지금 모든 것,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허비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 받으신 겁니다. 하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받으시니까 그것을 아시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가로미다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왜요? 그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뭐라고 해요? 나 죽는다. 나 죽어야.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왕으로서 해가지고 오른편, 왼편 누가 아닐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나 죽는다. 나 죽어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전에 뭐라고 하세요? 내일 모레 죽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로미다를 생각할 때, 아,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돈을 평소에 형제가 습관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스승이라는 일이 팔아먹고 돈이라도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 그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른편 왼편에 앉을 그런 각 그러나 그게 안 되고 오히려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돈을 가지고 흥정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요 돈을 흥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생일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가로미다는요 그 돈을 예수님을 흥정하고 있다니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흥정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절대 그래서 안 돼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준비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 열둘 중에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떡을 지금 이 찍는 나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릇에다가 초와 비슷하게 해서 달콤한 뭐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교병에 떡을 찢어서 떡을 찢어서 먹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 있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유다만 있었어요?
누구 있었어요? 자, 20절 봐봐요.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던, 이 앉으셨다는 것은 비스듬히 식사하려고 앉았다는 유월절 식사, 그 이스라엘의 식사의 그 모습입니다. 비스듬히 앉는데 그들이 먹을 때, 누가 먹을 때? 그들이 먹을 때, 너희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자 하고, 그때 누가 남니까? 남니까? 할 때,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자 할 때, 그 누가 지금 손을 넣고 있어요? 다 넣고 있죠? 다 넣고 있어, 지금. 열두 제자들이 다 넣고 있죠. 다. 아시겠죠? 열두 제자들이 다 넣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이다. 인자는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가게 되겠지만, 하나님 섭리에 따라 죽게 되겠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그 책임은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안타까움을 표시한 다음에, 그랬을 때, 뻔뻔스럽게 25절, 예수님 파는 유다가 뭐랬죠? 라비여. 나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생각할 때 저는 가룟 유다의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가 아니었을까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이 어떤 그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끝까지 그가 아직 입만 주지 않았잖아요. 팔기 위해서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그의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딱 결정해버리면 우상 숭배하기로 결정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하게 하는 그것을 걷잡을 수 없게끔 제안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계속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거 한마디야 돼. 찔릴 때 빨리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빨리 깨달아. 아, 그렇구나. 바로 그때 회개해야 돼. 그 주님께서 찾으시는 마지막 손길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이 26절부터 이제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그 유월절에 쓰던 무교병 이것을 예수님이 찢어가지고 이것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 몸, 내 생명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난 다음에는 잔을 들어서 예,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 잔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얘기하면서 했어요. 근데 참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떡하고 그 포도주는 유월절 식사 때 먹는 일반 음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평범한 떡과 평범한 포도주가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것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순간. 그냥 일반 떡이에요. 유월절에 먹는 떡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뭔가를 위해 할 때 그 순간에 그래서 저는요. 이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이 예물이 드려지는 순간 똑같은 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만원이라고 합시다. 만원의 가치는 똑같아요. 아시겠죠? 여기 밑에 가서 빵을 사나 만원 가치는 똑같다니까. 그럼 만원의 가치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딱 드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예물로 바뀌어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거룩한 것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는요 예배 드릴 때 시간도 그랬어요. 여기다 땡 쳤어요. 왜 쳤을까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텔레비전 보는 시간도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여기다 땡 치면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나는 정도 하나 갖다 놔야 될 것 같아. 그거 아주 의미가 있더라니까요. 그게 그냥 땡 친 줄 알았더니 땡이 아니라 땡 하는 순간 그들까지 막 서면 아 집사님 왔어요 막 인사하다가 땡 하는 순간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딱 되잖아요. 그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이 시간을 딱 바꾸라고 땡 미쳤다는 거예요. 나는 선생님이 종을 외친지 몰랐는데, 예, 제가 영세교회라는 그 전임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그걸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키모한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었나. 비록 작은 떡 한 조각이요, 비록 한 잔의 포도주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아름다운 것으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도구로 살게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 것들을 그렇게 많이 바꿔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도 많은 시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이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버지하는 간에 한번 근데 보세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는 여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 때 그 누가 보면 이거 보면 베드로와 야곱을, 아니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성에 들어가면 물 한 덩이를 이루고 난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남자를 따라가 보면 그 집에 주인인데 그 주인이 다락방을 다 준비해가지고 있을 테니까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러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때 어떻게 나귀를 타고 성 안에 들어가면 나귀를 메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것들의 주가 쓰신다고 해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나귀인데도 똑같은 나귀, 똑같은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의 집에서 부형 예배를 드리면 그 다락방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지 모르겠어요. 에이, 우리 집에서 귀찮은데, 우리 집 청소하기가 귀찮은데 어떻게 예배를 그냥 우리 집에서 드려야 되냐고. 그냥 교회에서 드립시다.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 들으시고 안 그래도 되지만 자, 어지간 비밀이 있단다 이게. 네? 그 순간 이 다락방이 거룩한 하나님의 장소로 싹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그 드리는 순간 같은 나귀도 그래서 참 우리가 이왕 우리가 살바해야 살바해야 주님의 시간 속으로 주님의 어떤 그 물 주님의 영역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많이 써야 돼. 할렐루야. 여기 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데요. 주님이 일하고 싶어도 우리가 다리를 놔줘야 일하시는 거예요. 기차를 달리고 싶거나 레일이 없으면 못 달리듯이 우리가 길어나는 다리, 우리가 어떤 몸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런 헌신이 있어야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도 숨은 이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참 응? 나귀를 제공해 주는 사람, 다락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 이 다락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의 아들이 마가예요. 그래서 이 마가 다락방인데 이 마가가 나중에 베드로의 양 아들처럼 나중에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으로 바뀌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신의 시간을 그렇게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신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결코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유월절 식사 같은 식사를 다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일 마셔서 아버지 나라가 거래할 때 그때 다시 한다는 다시 안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산다 죽는다? 죽는다 이 말 아시겠죠? 이건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이것을 너희들은 계속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너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까 받아 마시라 그 다음에 떡을 먹으라 이것은요 계속해서 하라는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끝내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가는 것을 어느 누구도 제자들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요. 예수님의 신체에 향유를 받은 게 제자 왔어요? 향유 못 받았죠. 그 중에 아리마드 요셉과 니고데모 와서 치명 섞은 이렇게 했지 향유 못 바르고 이렇게 제자들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기른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서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도망가는데 이 마리아는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돈 벌어가지고 시집가기에서 잠깐 그 놀라운 것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나를 행복합니다라고 그 드렸을 때 주님은 얼마나 마음이 흔들겠겠냐. 그 여인이 하는 것을 내버려 두라.
너희들도 나에게 향유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저 여인은 나를 위해서 구스했으니 얼마나 귀중한 일을 한 거냐. 주님의 외로움을 여러분 아시고요. 주님의 외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참 이 향유도 각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는데요. 그만큼 주님을 외롭다라는 것을 내가 바라는 거죠. 주님은 외롭다. 주님을 외롭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제가 뭔가가 주님의 힘을 드려드리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올라가실 때 나귀가 되길 원하고 주님 앉으실 때 앉을 다락방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쓰실 때 떡이 되길 원하고 주님이 쓰실 때 잔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괴로워하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까? 딱 붙어있잖아요. 나귀도 주님께 딱 붙어있고 다락방도 붙어있고 그 떡과 그 다음에 그 잠이 딱 붙어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붙어있을 때 주님 가장 행복하세요. 그거보다 아니 그거 해요. 나는 외롭다. 고리기 하신다. 오늘 여러분이요. 누가 알아주나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 외로워하지 않았어요. 고맙다 이렇게 한다는 거 할렐루야. 나는 이것 때문에요. 나는 목회자가 되니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할 것이고 더 많이 말씀을 연구하게 될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교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꿈이었어요. 두 번째는 한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둘 다를 꿈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네. 이분은 이루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서 주님의 교사가 되고 주의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가 되었으니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엄청 많이 복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복을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정상참자. 정상참자. 네. 여러분 정상참자를 합니다. 여러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의 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드렸을 때 주님은요 평가를 나하고는 천양지처럼 평가해주세요. 정상참자가 있다니까요. 시간을 다 드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드린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자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달란트를 받았어도 그 달란트를 받은 바대로 자기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할 때 그 총성점을 보시고 주님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을 외로워하지 않도록 그분께 딱 붙어있어서 주님 혼자 전도 나가세요. 제가 주님 혼자 청소하세요? 제가 청소할게요.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쁨 드리면서도 정말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는 혼자라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임자는 너희들 곳이 없다. 나는 우리 기댈 때가 하나도 없다. 너희가 내가 기댈 어떤 무엇이 되어주지 않겠니라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평생에 제 삶을 나비처럼 내가 주님이 쓰실 때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의적인 길을 걸어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말 우리 아들에게 미안해. 네? 그 재산 같은 거 다 드려버릴 수 없어서 정말 이 거실에 네, 이불을 갖다가 이렇게 펴서 자기하고 내가 볼 때 미안해. 방 하나 제대로 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무 행복하니 우리 자식들은 이 후대에 너무 잘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산다면 이것처럼 주님께서 위로받을 때가 없을 때 그 위로를 주님이 받으시니까 그 위로를 드리는 일이야말로 내 평생 가장 귀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항상 주님께 함께 붙어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